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402페이지 분묘기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되죠.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남의 땅에다가 묘를 오랫동안 설치해 놓으면 땅 주인은 그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402페이지를 보면은 분묘기지권을 누가 취득하느냐. 동그라미 1번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종손입니다. 원칙적으로 종손. 종손이 취득을 합니다. 종손에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장남에게, 차남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판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면서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간섭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게 무슨 판례냐 하면은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묘가. 95년도 설치됐으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되고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요건 시험에 두 번이나 출제됐던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을 보면 402페이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그의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설치하는 경우고요. 동그라미 2번 402페이지 맨 밑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거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자기 땅에 묘를 설치해 놓고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특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3페이지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등기는 하지 않지만 이게 본군이 있다는 게 느낄 수 있도록 관습법상 공시방법은 갖춰야 되죠. 본군이 있어야 되고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안매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의 범위인데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에까지 미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분묘기지라는 것은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이 분묘기지인데 그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칩니다. 상석이 있고요. 비석이 있습니다.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사성까지도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지여부, 즉 결론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하는 거지 무조건 미친다 안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료입니다. 지료. 이 403페이지 양가로 1번 지료인데, 지료는 시효 취득을 한 경우에도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 이게 2021년 4월 29일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시효 취득을 하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분묘를 설치한 날부터가 아니라
지뢰를 청구한 날부터 지뢰를 지급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지뢰를 2년간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전후를 민법에 있는 판례죠. 판결을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지뢰를 연체해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존속기간입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영구무한이 존속된다. 우리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견고한 건물은 30년, 목조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인데요.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은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를 보면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새로운 분묘의 신설입니다. 예, 분묘기지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생겨가지고 예를 들면 남편이 먼저 20년이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겼다 하더라도 쌍분이 봉분이 두 개 있는 것을 쌍분이라고 하죠. 쌍분 또는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고요.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분묘기지권은 2001년 1월 12일까지 설치된 분묘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요.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가장 큰 차이점은 옛날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이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매장기간이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해서 최장 6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 묘지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제약도 받죠. 분묘기지권은 특별히 설치하면 안 되는 곳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405페이지 매장 용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 유골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뼈를 말하죠.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매장이라고 하고요.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개장, 개장은 이장입니다. 옮기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 6번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묘지란 7번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묘지, 가족묘지,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가족묘지 안에는 분묘가 10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06페이지 보겠습니다. 406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매장 신고는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사후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설치 절차인데 역시 사후 30일 이내에 개인 묘지는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는 미리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설치 면적을 보면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가족묘지,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100제곱미터 이하. 이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는 15제곱미터입니다. 부부 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의 경우 2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X로 출제됐습니다. 15제곱미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녹지 지역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보호구역 안 되고요. 407페이지 수변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지역 안 되고요.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리고 최종림, 시엄림, 특별산림보호구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구규림 중에서 보전구규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 됩니다. 사방지 안 됩니다. 사방지라는 건 산사태 방지하기 위한 지역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예, 이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을 시험에 내야만 국민들이 알 텐데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자, 분묘 설치기간 중요하죠. 40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 예,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30년. 30년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간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분묘 기지권은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408페이지 양가로 2번 설치기간이 종료된 끝난 분묘 연구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1번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 이내입니다. 시험에 6개월 이내에 2년 이내에 X로 출제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무용고 분묘의 처리는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옛날 분묘기지권은 취득을 하게 되면 남의 땅에 설치해도 계속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이제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남의 땅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장,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장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3개월 개장을 하려면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동그라미 2번 그 뜻을 당의 분묘 설치자 또는 연구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만약에 알릴 수 없으면 공고하면 됩니다. 신문에 공고하면 되겠죠. 3개월 이상. 자, 그 다음에 409페이지 5번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명당 자리를 미리 잡아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7번 매장, 화장, 개장 신고인데요. 매장을 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그러나 2번 화장이나 개장의 경우에는 미리 신고한다. 사전 신고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 41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사설 자연장지의 설치 기준인데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1개소만을 조성할 수 있고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였죠. 이런 게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 411페이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개장이 옮기는 거라고 했죠. 개장을 한 자는 이 말이 틀렸습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개장을 하려는 자입니다.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화장은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입니다.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를 조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 자연장지 조성 신고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개인 묘지 설치 신고도 사후 30일 이내죠. 근데 이게 이 법을 시험에도 별로 안 내고 처벌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고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조성하려는 자는 즉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5번 화장을 하려는 자는 역시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화장하려는 자죠. 화장, 개장은 미리 신고,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개인 묘지, 개인 자연장지 모두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12페이지 농지법이 되겠습니다. 농지법. 농지법 공법에서는 두 문제 나오죠. 농지의 개념. 농지는 우리 공인계사법의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농지법, 농지는 공간용부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면 무조건 농지입니다. 농사를 짓든 안 짓든. 근데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지목이 뭐든지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면 농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하죠.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제한입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는 동그라미 1번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지법의 가장 큰 원칙이 경자 유전이죠. 경자. 경자 유전이라는 게 박갈 경자, 놈자 자, 있을 유자, 밭전 자. 즉,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자,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기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자체는 세금도 안 내고요. 특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은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3페이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전용 협의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협의를 마친 경우죠. 협의라는 것은 국가 공공기관, 공공단체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 양가로 3번. 이게 시험에 잘 출제되죠. 상속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8년 이상 제촌 자격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또 역시 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세대원 전부 합산한 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고 농사 지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것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못 받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하지 않냐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공법에 많이 출제되죠. 전용 협의를 완료한 경우 합병 이런 경우 공유농지 분할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동그라미 2번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작성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억이 학교가 실습용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니은은 주말 체험용 농의 경우, 그 다음에 디귿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요건입니다. 시, 구 읍면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군수 X입니다. 군수 대신에 시, 구 읍면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시, 구 읍면장은 이게 2021년 8월 17일 개정됐습니다. 7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됩니다. 옛날엔 4일이었죠? 7일 이내에 발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일입니다. 주말 체험 같은 경우는 4일입니다. 옛날에 2일이었죠? 2021년 8월 17일 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021년 8월 17일 날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고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4일 이내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박스 안에 보면 기억해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으려면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곤충 사육사는 165제곱미터, 기타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위탁 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물의 전부 또는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 경영을 위탁 경영이라고 합니다. 자,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거 이걸 다 암기할 수기는 어렵고요. 시험에 나왔던 것만 보면 2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그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에 기역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한 경우, 그다음에 디귿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게 신설됐죠?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16페이지 농지 임대차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